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야훼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려움 없이 사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은 약 75가지나 되는 공포증으로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공의 이론가인 나폴레옹 힐은 두려움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두려움은 모든 논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모든 상상을 파괴하며 자신감을 꺾어버리고 무엇인지 하고자 하는 열성과 의욕을 없애버리는 힘을 갖춘 이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나태와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두려움이란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에 엄청난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스트레스는 모든 평안과 행복을 빼앗고 심신을 병들게 하며 생활에 낭패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이상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공포의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길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삶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빈 공간이 있어요. 우리는 영혼이 육체를 입고 있는 존재인데 영혼은 집입니다. 하나님이 와서 거하실 수도 있고 사탄이 와서 거할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이 빈 집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은 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각자의 마음속에 빈 공간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 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속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의 마음에는 이 빈 공간을 세상과 마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마귀가 내 세상이다 그러고 점령하고 있습니다. 신약성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빈집의 우한에 대해서도 일곱 귀신이 들어가서 그 빈 공간을 점령했다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세상과 마귀가 점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아가 거의 스페이스를 다 점령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빈 공간이 있는데 그게 자기가 들어 앉아있어요. 자기가 그 공간을 점령을 하고 하나님도 마귀도 없다. 내가 제일이다. 자기를 우상화해서 자기를 마음속 빈 공간에 우상으로 세워놓고 경배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처럼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중심을 점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공간은 누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와서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각자 마음의 공간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단호하게 이 마음의 공간에서 마귀와 세상을 쫓아내고 자기 자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는 장사지내고 말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예수님이 이제 내 마음에 빈 공간의 주인으로 점령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예수님이 보는 척도로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생각해 보고 싶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도 이 문제의 해결책이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말할 필요 없이 그 마음의 공간을 마귀와 세상에 점령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세상은 거짓되고 헛된 소리를 하지만은 허풍쟁이지만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골리앗은 키가 크고 몸이 장대하고 그 마음의 빈 공간에는 마귀가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대한 원한과 미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그 군대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것인데 자아가 꽉 들어차 있습니다. 자기 자신,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자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골리앗이 마귀가 꽉 들어차서 이를 갈며 나와서 도전을 하는데 사울과 그 백성들은 자기라는 인간이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비교해 보니까 이거야말로 메뚜기와 같단 말이에요. 도저히 골리앗과 자기가 비교가 안 돼요. 골리앗을 비교하는데 자기 속에 있는 자기와 비교를 하니까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골리앗이 나오기만 하면 전부 나무 뒤에 숨고 언덕에 숨고 도망치기 바쁩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런데 다윗은 와서 하는 말이 사무엘상 17장 3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사울이다. 그때는 다윗이 초립동이니까 13살 내지 14살 정도 소년입니다. 우리 요사야로 말하면 중학교 학생 정도지요. 초립동입니다. 그런 다윗이 형들 면회 왔다가 이 상황을 보고 이렇게 배짱 있는 말을 했습니다. 역전의 용사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을 치는데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까? 디미더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다윗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윗은 나이가 어리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 못하느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시를 많이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어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계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 자기와 골리앗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계신 하나님과 골리앗과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골리앗은 하나님 앞에 먼지와 티끌 같지요. 블레셋 사람이
드러나오면서 다윗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군복도 입지 아니하고 목자의 제구인 지팽이 가지고 물맷돌로 나오니까 이건 뭐 사람을 어떻게 넘겼냐. 그런 다윗은 골리앗을 그 큰 장수로 보지 않았었습니다. 허풍선이로 봤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점령하고 계셨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보고 저주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4절에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앳된 소년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아주 블레셋 사람이 모욕감을 느꼈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말싸움입니다. 여러분 마귀와 싸우는 것도 처음 말싸움으로 싸웁니다. 우리 환경과 싸우는 것도 말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말 안 해도 환경이 그런 의미를 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가, 이것이 전쟁의 시작인 것입니다. 마귀가 꽉 들어차 있으면 마귀에게 항복하는 것이고 사람이 내 마음을 점령하고 있으면 마귀의 협박과 공갈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내 속에 하나님이 점령하고 있으면 마귀를 정복하고 도역지자라고 주시고 멸망시키는 마귀를 발길로 차버린 것이고 말싸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5절로 50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 앞에서 말싸움을 하는데 인간적인 관점에 서서 말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 서서 말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너는 나를 사람으로 상대하고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너를 상대하고 나간다. 골리앗이 다윗을 잘못 봤습니다. 다윗을 어린 소년으로 봤는데 실상은 다윗의 마음속 공간 속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안주하여 계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골리앗은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에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블레셋 사람이 오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이 투구를 쓰면은 눈만 딱 나옵니다. 다 가려서. 그러니 쇠로서 만든 투구를 쓰는데 이 눈만 딱 나오는데 이 눈 사이에 여기 안 맞추면 안 돼요. 다윗의 기술도 물론 좋겠지만은 하나님이 요사의 현대 말하는 미사일을 주신 것입니다. 유도 미사일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큰 나오니까 블레셋에서 보니 키가 안 찹니다. 뭐 저런 걸 가지고서 나오냐. 창이 찌르고 화살이 와서 찔러도 움직도 안 하는데 무슨 물맷돌로 가냐.
그러나 물맷돌을 돌려서 탁 놓으니까 휙 날아가서 요 사이에 맞아가서 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돌이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이 미사일이 쎄었던지 구멍을 뚫고 들어가 버렸어요. 아무리 골리앗이라도 골 속으로 돌멩이가 들어갔는데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부드러졌어요. 그러자 다윗은 가서 블레셋 사람의 옆구리에서 칼을 뽑아내가지고서 그 목을 베어서 그 머리채를 손에 잡고 드니까 그때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일어나서 호함을 치고 공격에 나오고 블레셋 군대들은 기가 막혀서 정말 그러면 날살려라 도망을 치고 위대한 승리를 다윗이 가져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인생관이 다른 사람과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자기의 마음의 공간에 야훼 하나님이 와서 계신다는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마음의 공간에 세상과 마귀가 들어와 있습니다.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세상과 마귀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은 그 마음의 공간에 자기가 3분지 2 점령하겠고 3분지 1 지음을 하나님께 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3분지 1 지음밖에 그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셨는데 그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그 마음의 공간을 보면 마음의 공간의 집에 자기가 방마다 꽉 들어차 있고 저 현관에 조그마한 방에 하나님 계신 곳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러셨어야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열어놓아야 돼요. 내 인생을 다 열어놓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지금 여기 앉아 여러분 저희 설교를 듣고 있지만 여러분이 저희 설교를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듣고 계신다. 많은 성도들이 왜 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옵니까? 나는 왜 능력이 없습니까? 왜 마귀가 날 보고 쫓겨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속에 너무나 인간이 많이 들어있어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27편과 같이 이런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마귀가 들어있느냐 자기가 들어있느냐 그리스도가 들어있느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7편 1절로 2절에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가 이미 빛과 구원으로 내 속에 꽉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니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마음에 비밀로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입술로 늘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힘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의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늘 믿지만은 늘 입으로 신하면 그것이 구원의 힘으로 나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늘 마귀와의 싸움에서 늘 지는 것은 입술로 고백을 안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91편 2절로 3절로 보면 기가 막힌 좋은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늘 이 다윗의 시편을 외웁니다. 내가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 하는 하나님이라 하니 이는 제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제가 그 깃으로 너를 덮으시니 내가 그 날개 아래 거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하는 연병과 백주의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너는 목도 아니니 원수의 보응을 내는 벌이로다. 내가 마르기를 야매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전능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이르지 못하리니 이는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그 손으로 너를 지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제가 너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제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제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환난 때 내가 저와 같이 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만족해하며 내가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것은 입술로 고백해야 파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은 그 말 자체로 가지고서는 힘이 안 됩니다. 일단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믿어 의하고 입으로 시인해야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승리하려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서 그것을 말하거나 잘 안 해봐지거든 수첩에 적어서 그걸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꼭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외우면 놓으면 훨씬 편리합니다. 나는 어려움만 당하면 꼭 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 되시니 제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신다. 그러므로 사탄아 물러가라. 아무리 올무에 나를 집어넣으려 해도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굉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전쟁은 눈에 안 보이는 배후의 전쟁인 것입니다.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공격할 알아야 하고 방해할지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공격도 하나님 말씀으로 공격하고 방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방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 의지하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을 말씀으로 내쫓아야 돼요. 시편 27편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하려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말씀으로서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3절로 4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찬송이 굉장히 좋은 것은 찬송은 혹조를 붙인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노래를 해서 그렇지 노래 안 하면 내 주가 강한 성이요 나의 방패와 병기가 되니 너희 원수가 어떻게 하겠냐 물러가라. 찬송은 바로 혹조를 붙인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많은 찬송을 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나도 이영은 목사님처럼 목소리가 좋으면 찬송을 좀 부르겠는데 아니 설교할 때 찬송을 하고 싶어도 목소리가 나빠서 찬송을 못해요. 그냥 우리 김성애 총장이 저보고 하는 말이 목소리가 나빠도 서두만 잡아라 그럼 성도들이 따라서 올바르게 해줄 테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거짓말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에 꺼져도 1.1핵도 변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능력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평생을 사는 동안
언제나 바라는 것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환난에 나를 지켜주시고 원수들을 이기고 삽니다. 우리가 뭘 바랍니까? 환난을 이기고 원수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을 때 풍성하게 얻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뭐 백만장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별로 없고 미스코리아가 되고 싶은 사람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병들지 아니하고 굶지 아니하고 내 있을 곳 살 곳 있으면 만족할 수 있지요.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심으로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이종수 박사의 이야기를 감동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이종수 박사는 독일 본 대학의 교수로 간 이식 수술에서 세계 최초의 시술자인 것입니다. 그는 그 공로로 독일인도 되기 힘들다는 본 대학의 종신 교수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공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럽에서 동양 사람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는 그 가운데 사람의 간을 떼서 다른 사람 간에 옮겨주는 간이식 수술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하도록 됐습니다. 독일의 의사들도 선택 안 하려고 그래요. 겁을 내서. 아무도 한 적이 없으니까 짐승의 간이식 수술은 다 해봤어도 사람의 간이식 수술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동양 사람이고 못하면 쫓아내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종수 박사에게 간 수술을 시켰습니다. 만약 그가 이 시술에 실패하면 보훈 대학에서 쫓겨나야 할 정변이었습니다. 그는 수술실에서 간이식 수술을 마치고 환자가 깨어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애타게 기도를 했습니다. 간이식 수술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시간이 그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과 고통을 주었는지 이종수 박사는 그때처럼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은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한 번만 저를 돌봐주시옵소서. 제발 환자를 살려주시면 다시는 이사로서 더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요. 꼭 한 번만요. 간장이 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연구에 대한 욕심으로 사람보다는 연구 성과에 더 많이 집착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수술해놓고 난 다음에 못 깨어나면 완전히 의사로서의 파멸입니다. 그러나 당시 기도하면서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깊이 회개하고 이술보다는 사람을 더욱 소중히 여길 것이라고 서운하고 기도하자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간 이식을 받은 환자가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는데 깨어났습니다. 수술실에 달려온 의사들은 전부 다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쳤습니다. 세계에서 피겨 스케이팅만 우리 한국이 제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간 이식 수술도 제일 잘합니다. 우리 한국이 조그만 나라지만 잘하는 것 참 많아요. 세계로 손꼽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학적 치밀함을 추구하는 의사로서 그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두려움을 쫓아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가지고 간 이식 수술을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환자가 살아났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같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노라.
꼭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기독교 청년 운동을 시작하던 미국의 롤링 박사는 아침 잠에서 깨면 제일 먼저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세 번 외쳤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니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믿습니다를 세 번씩 외치냐, 그런 사람이 무슨 지도자가 되느냐 그랬습니다. 이에 대하여 로링 박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 말을 가끔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세 번씩만 한다면 당신의 아내가 당신을 좋아하겠소 안 좋아하겠소. 나는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하루에 세 번씩 당신을 사랑한다 하면 기분 좋겠어. 사랑했는데 왜 안 좋아요? 사랑을 고백하듯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나에게는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나는 믿습니다를 세 번씩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이 고백을 듣고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떠한 상황이라도 두려움 대신 평안의 기쁨이 담대하게 마음속에 채워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고 고백하라고 성경이 줬지 구경하라고 준 것 아닙니다. 하나님 찬미하고 높이라고 우리 입을 주었지 입으로서 욕이나 하고 싸움이나 하라고 준 것은 아닙니다. 고백이 안 되거든 찬송을 많이 하세요. 찬송은 복조 있는 신앙 고백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담대하게 여러분 신앙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저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라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얼마나 많이 입으로 시인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가할 때도 굉장히 몸이 허약해서 오늘은 도저히 군중들 앞에 못 쓰겠다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도 수십 번, 수백 번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면 마귀가 와서 말합니다. 백 번 말해봐라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 소리 하지 마라. 그럼 나는 이제 말합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너는 나와 상관없으니 물러가라. 그러고도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얻었나니라. 그러면서 집회 장소에 나가면 다리가 후두둑 떨리더라도 하나님 나갑시다. 주님 함께 갑시다. 그것이 저는 제 천성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기 올라올 때 하나님 함께 갑시다. 왜? 나 혼자도 못하니까 Dear Lord, let's go together. Let's go together. 하나님께 함께 가자고 세 네 번 말씀을 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가자고 말 안 하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십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 입술의 말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기도 하고 정죄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입에 있으니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습니다.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다윗은 초립동이 거대한 장군인 골리앗을 말싸움에서 이긴 것입니다. 무기로서는 안 이겼어요. 칼도 없었습니다. 활도 없었습니다. 무기로서 이긴 것이 아니에요. 말싸움으로 이긴 것입니다. 사울과 그 군대는 완전한 무장을 했지만 무엇에서 졌냐? 말싸움에 졌습니다. 골리앗의 말에 벌써 간담이 녹아서 다 도망쳤지. 다윗은 눈도 깜짝하지 않아요. 말싸움에서 이겼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하나님 백으로 말싸움을 해서 이겼습니다. 여러분도 말싸움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싸움으로 이깁니다. 여러분도 안 되겠더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몇 번이고 말을 하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굉장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디엘 무디 목사는 모세의 생애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모세가 처음 40년 동안은 공주의 아들로서 장차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야, 날 좀 보,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스 딸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아주 바로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애굽의 감독관을 죽이고 난 다음 바로가 그를 죽이려니 도망을 쳤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가서 그 다음 40년 동안은 자기의 비참한 스스로를 느꼈습니다. 나는 마른 막대기 같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적막한 광야에 40년 동안 양무리를 끌고 다니니 비참했었습니다. 그러나 불타는 가시는 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마른 막대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똑같은 모세인데 자기 잘났다고 생각할 때는 사람을 오히려 죽이고 도망을 쳤고 그 다음 알고 보니 자기 아무것도 아닌 마른 막대기 같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마른 막대기가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 그러므로 능력의 원천은 우리가 일어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도 인간 자신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맡기면 인간은 모든 것이 된다. 내 혼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보통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조용기가 혼자 다닐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울산 촌놈입니다. 그러나 강단 뒤에 서면은 그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12분도 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조금 의지할 때, 많이 의지할 때, 전적 의지할 때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하나님을 매일같이 100%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서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모든 두려움을 내어줬고 나아가면 우리가 가진 그 이상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질그릇이지요. 우리 뭐 별거 있습니까? 그러나 이 질그릇에 보배가 들어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 보배가 들어있으니 보통 인간이 아니지요. 90번째 생일을 맞은 조지 뮬러에게 기자 한 명이 항상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온 비결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두 가지 비결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날마다 깨끗한 양심을 지켜왔다는 것과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5만 번 응답을 받았습니다. 한평생에 5만 번 응답을 받았으니 기도한 것마다 다 응답받았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가 자기의 양심에 그리끼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남은 생애를 사는 동안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원수들을 이기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를 쓰는 것도 아니고 잘났기 때문에 우리를 쓰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해서 우리를 쓰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고 못나고 무력해도 하나님이 너 참 양심이 곱다, 너 충성스럽다, 내가 쓰겠다, 그럼 쓰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 나오게 하신 것도 여러분이 잘나서 나오게 한 것도 아닙니다. 만세전에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택해놓고 때가 오면 불러서 성도가 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생활 자체가 신기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사는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 배후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마귀와 투쟁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쩐지 여러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나님 나라에 버림을 받도록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찌하는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를 원합니다.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과 같이 우리 자신을 봐서는 안 됩니다. 내 이 초립동이 뭘 하겠냐. 사울도 다윗을 보고 네 아직 초립동이고 넌 아직 군대에 올 나이도 아니다. 너는 저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지 못한다. 다윗이 왜 내가 못 싸워요?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 새끼를 물고 가면 내가 달려가서 입에 있는 것을 빼앗았고 달려들면 주먹을 쳐서 사자와 곰을 죽였어. 사자와 곰도 내 주먹에 맞아 죽었는데 저 하나님 안 믿는 블레셋 사람이 무기에 겁을 내느냐고. 사자와 곰 중에 하나가 되겠다. 그렇게 큰 용감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빽입니다. 세상에 빽이 있어도 큰 어깨에 힘을 주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빽입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빽이라고 믿으십시오. 요사이 성도들이 점점 살아있는 실천적인 믿음이 없어져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빽으로 믿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빽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마음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빽으로 삼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게 여러분과 같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사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을 퍼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평안으로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불안, 공포, 좌절, 절망을 당할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같이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스페이스에 세상과 마귀를 섬기지 말고 내 자신의 우상을 세워놓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마음의 스페이스를 점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대로 원하는 대로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